그런데 이때 한 팔레스타인 처녀가 총구를 막아섰다. 후웨이다의 행동에 이스라엘 군인은 당황했다. 맨몸으로라도 이스라엘 군의 총격을 막겠다는 후웨이다의 결의. 무장한 이스라엘 군에 맞선 후웨이다의 투쟁은 계속됐다. 그러나 한 사람을 막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. 그리고 잠시 후 몸을 던진 필사적인 노력으로 작은 평화를 얻기도 쉽지 않은 것. 이것이 이 땅의 냉정한 현실이다.